굉장히 열정적으로 양팀 응원단들끼리 기싸움이 대단하네요. 예. 뭐 이 고연전, 연고전의 응원 싸움이 곧 경기력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응원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현장감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이 선수들이 긴장을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럴수록 조금 더 과감해야 되고요. 이번 정기 고연전 야구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천 취소로 인해서 2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된 야구 전기전이 될 텐데요. 과연 오늘 목동대첩의 승자는 어떤 팀이 될지, 그리고 선수권 대회에서 양 팀은 한 차례 올해 맞붙은 기억이 있습니다. 8강전에서 맞붙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가 5-4 끝내기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두 팀은 뭐 오늘 경기 뭐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면 투수전의 양상,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박동수와 박건우 에이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성재현과 현관우의 맞대결, 이렇게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상대 팀들의 투수진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전이기 때문에 또 오늘 게임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에이스들을 총력전을 펼칠 거고 또 벤치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로 전력을 다해서 선수들이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 팀의 선수들이 현재 뭐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의 나영채 선수죠. 이 뭐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공, 수, 주 모든 3박자를 갖춘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기전 야구 최근 5경기 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려대가 3연승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2017년에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에게 5-4 역전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우천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정기전이 작년에 취소가 됐었는데 네. 제가 작년에도 이제 앞에 설명을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취소가 됐고, 사실 지금 계속 비 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비 소식에 경기가 취소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맑은 시원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시합하는데 적합한 날씨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뭐 하늘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 현재 뭐 비가 안 오지 오고 있지 않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이 고연전 야구 정기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도 정기전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관중들, 이 관중들이 프로야구에서는 사실 관중들이 많잖아요. 네. 이 관중들이 많다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들뜰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이 선수들이 오늘 좋은 멋있는 게임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 2년 연속 좀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번 시즌도 좀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좀 성적, 리그에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리그에서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좀 우세했지만 오늘 같은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원래는 항상 잠실 야구장에서 정기전을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또 목동에서 야구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는 시합을 했는데 뭔가 목동에 적응을 하는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오늘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 고려대학교의 김호근 감독이죠. 네.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는 건 조성현 연세대학교 감독. 네. 양팀 감독들의 기싸움도 대단할 것 같고요. 일단 재미있는 경기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양 팀의 뭐 감독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 김호근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부산고등학교 시절에 양상문 전 감독이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양상문 김호근 배터리가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명했죠. 이 선수들, 이 감독들이 롯데를 한 시대를 또 보냈던 그런 감독들이고요. 예. 오늘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좌익수 백도렬, 중견수 우혜성, 우익수의 최동현, 3루수의 김주환, 유격수 석정우, 2루수의 나영채, 1루수의 김건우, 현관우 투수의 공을 정진수 포수가 받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마운드는 제가 예선전이나 왕중왕전 때 봤지만 예. 첫 번째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적이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제구력에 자신이 있다 라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선수들이 영리한 마운드에서 타자를 압도하는 영리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려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장준환, 2번 이재홍, 3번 김길중, 4번 강준혁, 5번 이영훈, 6번 이동영, 7번 김대한, 8번의 윤용호, 9번의 최현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투수는 박건우 선발 투수로 꾸린 고려대학교입니다. 박건우 선수는 굉장히 원북중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작은 마른 키는 컸지만 조금 마른 체구였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고 중학교 때 이제 은사인 곽채진 감독을 만나면서 그때 좀 기본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모든 파워가 겸비됐을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기도 잘 배우면서 지금 대학을 뽑는 랭킹 투수가 된 거죠. 예, 오늘 연세대학교의 마운드를 이끌고 있는 선발 투수 현관우 투수입니다. 현관우 투수가 1학년 학생인데요.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 이번 시즌 32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2승 1패, 2.5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WHIP도 1.13을 나타내고 있는 현관우 투수입니다. 팀 내에서 뭐 박건우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경기를 출장한 또 현관우 투수가 될 텐데요. 뭐 선발이라든지 불펜을 오가면서 연세대학교의 투수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선발, 뭐 중간, 마무리, 뭐 잴 거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와서 현관우 선수가 연세대학교의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관우가 과연 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려대학교의 정기전 경기 출발합니다. 1번 타자 장준환 선수부터 출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 선수들이 오늘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긴장감도 있고 많이 들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잠깐 조심히 타임을 했죠. 뒤에 아마 지금 카메라가 저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구장 안에 선수 지금 카메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해요. 예. 파울 타워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선발 투수 현관우 투수입니다. 2구 타격 유격수 정면 잡아놓고 1루에 좋은 수비력을 나타냈습니다. 유격수 석정호, 일단 1번 타자 장준환 선수가 유격수와 땅볼로 물러납니다. 지금은 잘 쳤어요. 잘 쳤고 잘 노렸고요. 그렇지만 유격수 석정호 선수한테 일단 한번 공을 놓쳤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른손으로 떨어진 공을 잘 손으로 잡아서 정확히 송구하는 그런 석정호 유격수의 좋은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아웃 2회 2번 타자 이재용 선수로 연결되겠습니다. 현관우 투수 같은 경우는 유리그에서 데뷔 처음으로 선발 경기 6이닝 완봉승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제구력 바탕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강점이라고 꼽힌 투수입니다. 그렇죠. 2구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익수 최동현 선수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학교 투수들의 장점이에요. 투구수는 좁혀가고 맞춰 잡는 유형의 지금 투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연세대학교 수비진들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영리한 피칭인 거죠. 일단 내가 제구력이 되기 때문에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고 타이밍도 뺏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 타자들은 자꾸 배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맞춰 잡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좋은 연세대학교 투수입니다. 예. 2사 이후에 이제 3번 타자 김길중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변화구입니다. 원앤원.
지난 선수권 대회에서 이 8강전에서 연세대 상대로 끝내기 승리 타점의 주인공, 뭐 결승 타점의 주인공이죠. 김길중 선수입니다. 3구 변하고 바깥쪽에 꽂힙니다. 원앤투. 아, 좋아요. 일단은 제구력이 좋고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1, 2, 3번 모두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픈을 해놓고 타격 시에 약간 왼발과 왼쪽 어깨를 열어놓고 치는 동시에 이제 스퀘어로 들어가는 그런 타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저런 모습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몸을 열어놓고 있다가 닫아놓고 있다가 칠 때 열리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몸을 조금 오픈 시켜놓고 칠 때는 닫아지는 어차피 왼쪽 어깨가 열리면 제일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1, 2, 3번 다 똑같은 타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3, 2, 풀카운트 몸에 맞는 볼이 됐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첫 출루 힛 바이 피치볼로 나가고 있는 김길중 선수입니다. 오늘 현관우 투수의 첫 번째 4사구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뭐 이런 큰 경기에서는 절대 피하지 않아요. 네. 선수들이 몸쪽이 온다고 해서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네. 그만큼 이제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2사 주자 일로 이제 4번 타자 장준혁 선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장준혁 선수 제가 지금 정기전을 4년째 이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파워와 전체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그런 선수예요. 네. 일단은 올해 홈런에 대한 개수가 많이 늘었고 장타력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강준혁 선수예요. 네. 덕수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은 강준혁 선수입니다. 리그에서 3할 2푼 7리의 기록 18개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2구의 스윙 원앤원이 됩니다. 일단 스윙 자체가 좋아요. 스윙 자체가 좋다는 거는 일단 짧게 앞에서 짧게 나오고 이제 앞에서 붙어 나오면서 칠 때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인앤아웃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강준혁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인앤아웃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사 주자 1루 3구 타격 잘 맞은 타구입니다. 좌중간 쪽 중견수 좌익 뒤로 뒤로 중견수 잡아냅니다. 어려운 수비를 보여준 오혜성 선수의 캐치. 이렇게 오늘 고려대학교의 첫 공격이 마감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강준혁 선수 지금 조금만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다고 하면 지금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장 깊은 좌중간 쪽에 펜스 앞에 바로 앞에서 펜스에 부딪히면서 잡는 큰 파워 있는 타격을 보여줬어요. 예, 이 중견수 오혜성 선수가 담장을 등지고 어렵게 타구를 처리해줬습니다. 앞서 뭐 이 강준혁 선수가 아웃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타구를 보여줬고요. 아, 오늘 고려대학교의 수비 위치 짚어드리겠습니다. 외부터 좌익수 이동영, 중견수 장준환, 우익수의 김대한, 내야진에는 3루수의 윤용호, 유격수 김길중, 1루수의 이재용, 1루수 최현준, 박건우 투수의 공을 강준혁 포수가 받겠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 고려대학교의 실질적인 이제 에이스 투수고 큰 키에서 내려꽂는 구속 빠른 140km를 넘는 그런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슬라이더도 장점이고 선수들이 이 박건우 선수는 해가 갈수록 파워면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큰 키가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각도에서 공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예. 고려대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오늘 선발 등판을 하고 있는 박건우 투수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투수들이 특히 좋은 스로링을 갖고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긴 투수의 생명력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선수들이 투수들 특히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그 팔 스로링은 부상을 당할 수 평범한 그런 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에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루링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스루링이 얼마만큼 좋은 선수에 따라서 구질도 틀려지고 이제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제 오늘 연세대학교가 첫 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박건우 투수도 사실 지난해 정기전 때도 선발 등판 준비를 했는데 비로 인해서 선발 등판이 취소됐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첫 공격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나영채, 2번 박승훈, 3번 최동현, 4번 정진수, 5번의 백도렬, 6번 김건웅, 7번 오해성, 8번 김주한, 9번의 석정우. 오늘 선발 투수는 형관우 선수였습니다. 자, 1번 타자 나영채 선수가 연세대학교 키죠. 근데 사실 지금 왕중왕전에서는 2번 타자 박승훈 선수가 1번, 지금 나영채 선수 2번으로 나왔잖아요. 예. 박승훈 선수가 조금 타격 슬럼프가 밸런스가 좋진 않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나영수 선수가 워낙에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 2번을 바꿔서 지금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왕중왕전에서는 뭐 2번으로 줄곧 나왔었던 나영채 오늘 팀의 리드오프로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볼입니다. 원볼. 몸쪽에 높게 투볼. 자, 시합을 하면서 제가 대학 야구를 이제 많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내야수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영채 선수가 굉장히 눈에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사실 수비에서는 A급 정도의 수비는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타격,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베이스런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예요. 네. 3구도 몸쪽을 노려봤던 박건우 볼이 되면서 볼3가 됐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가 1회부터 조금 긴장을 하는 몸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가죠. 예. 조금 더 현관우 선수하고는 비교되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타석에 1번 타자 나영채 왕중왕전에서 3할 이상을 때려냈습니다. 자, 바깥쪽 볼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나영채 선수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본인의 첫 출루, 팀의 첫 출루를 만들어냅니다. 자, 나영채 선수가 나가면 고려대학교 배터리에서도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네. 베이스러닝도 잘하고 도루를 할 때는 사실 스타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라이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좋은 주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좋은 주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스타트와 마지막 슬라이딩이 좋지 않으면 거의 2루, 3루에서 죽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두타자 나영채 선수의 스트레이트 볼넷 출루. 이제 노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2번 박승훈 선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자분이 뒤에서 통화를 하면서 야구장에서 지나갔거든요. 지금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수선해지는 네. 왜냐하면 정기전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죠. 예. 2번 타자 박승훈 일단 번트를 짧게 지어봤습니다. 최고는 스트라이크. 1루에 나가 있는 나영채 선수가 이번 시즌 유리그에서 도루 8개를 올렸고요. 타석엔 박승훈 선수입니다. 사실 왕중왕전에서는 좀 타격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투수는 박건우. 뭐 이번 시즌 52와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승 2패 1.87 그야말로 1점대 평균자책점 눈부신 호투를 펼쳤던 박건우 투수입니다. 노아웃 주자 1루 이곳째 번트 됐습니다. 박건우 잡아서 2루 포기, 1루 선택, 희생번트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온아웃 주자 2루가 됩니다. 박승훈 선수가 정석적인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이제 2번 타자로 나왔는데 박승훈 선수 지금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보여줬어요. 지금은 1번 타자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에 나갔지만 착실하게 보내기 번트를 대줬고 사실 이게 그냥 정기전이 아니었다고 하면 번트를 대는 상황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꼭 이 1점 선취점이 굉장히 상대팀의 길을 잡는 그런 기싸움에서 선취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상현 감독이 지금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타석엔 이제 3번 최동현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최동현 선수의 뭐 유리그 왕중왕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일단 스윙이 호쾌해요. 이제 제가 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고려대학교에 강준혁 선수가 있다고 하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최동현 선수의
타격을 한번 봐야 돼요. 예. 이구째는 몸쪽에 깊었습니다. 투볼. 올해 팀 홈런 뭐 4개를 때려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 최동현 선수가 기록했던 홈런 보였습니다. 그렇죠. 왕주왕전에서도 굉장히 큰 홈런을 쳤잖아요. 예.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윙 자체가 워낙에 파워풀하고 좋습니다. 예. 그야말로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동현 선수입니다. 득점권 찬스 연세대학교 원아웃 투자 1루 3구째 스트라이크 2&1. 그렇죠. 고려대학교 벤치에서도 이제 최동현 선수가 잘 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1루도 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볼이었지만 좋은 공 주지 않아요. 지금 이제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아냈죠. 오늘 본인의 첫 타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타력도 부쩍 는 최동현 선수인데요. 원아웃 주자 2루. 이번엔 파울볼 2&2. 최근에 뭐 타격감 비결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까 본인이 뭐 배트를 조금 짧게 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더니 장타력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타석에서 자신감은 있는 건 좋지만 뭔가 큰 거를 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스윙 커지고 헤드업이 되고 몸이 빠지면 뺏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수록 내가 뭔가 정확하게 타격해서 쳐야겠다라는 팀 배팅을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장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타석의 최동현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최동현이 루킹 삼진아웃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 박건우 선수가 결국 최동현 선수를 돌려 세웠습니다. 자, 지금은 최동현 선수가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홈플레이트 거치면서 아 지금은 되게 아쉬워하죠. 최동현 네. 선수. 최동현 선수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멀어보일 수도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려놓은 박건우 투수입니다. 투아웃 투자 2루. 그리고 조성현 감독이 심판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뭐 정기 고연전인 만큼 초반부터 이 심판들의 어필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양팀 감독들도 이 게임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에 뭔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2사 주자 1루 타석엔 4번 타자 정진수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뭐 안땅마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수 포수인데요. 저거는 낙차 큰 변화고 스트라이크. 아 지금은 커브 좋았어요. 박건우 선수가 초구부터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아갔는데 지금은 타이밍을 완전히 뺏을 수 있는 변화구였어요. 예. 정진수 선수가 2020년 KBO 프로 지명도 받았는데요. 2루에선 기습 견제 세입됩니다. 2루에 나가 있는 나영치. 나영치 선수는 충분히 3루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주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아웃에 2루와 3루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나영치 선수가 빠른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타석엔 4번 타자 정진수 선수입니다. 체크 스윙 왼쪽에 파울 스트라이크 2. 2차 드래프트에 뭐 지명을 받으면서 7라운드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된 정진수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죠. 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들이 프로에 대한 유니폼, 프로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걸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네. 지명이 됐다고 하면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부모님 또한 굉장히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 선수들의 최종 목표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최종 목표지만 이제 또 다른 첫 스타트인 거죠. 예. 2사 주자 1루 타석엔 4번 타자 정진수 선수입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첫 득점권 찬스입니다. 2사 주자 1루 볼 카운트 1 앤 2 바깥쪽 빼보는 박건우 투수입니다. 2&2. 일단 박건우 투수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려놓은 이후에 주자가 2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진수 선수도 뭐 매년 정기전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확실히 뭐 경험에 있어서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뭐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트렌트에서 밀어낸 타구 왼쪽 높게 떠갑니다. 파울. 아 지금은 위험했어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2루타 장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타격이었고. 예. 살짝 지금 포인트가 늦었죠.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조금 주춤을 했던 정진수 선수인데요. 후반기 들어서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4할 5푼이라는 후반기 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장타력이 있는 정진수. 팀 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해준 정진수 선수입니다. 2사 주자 1호 볼카운트 2&2 쳤습니다. 빗맞은 타구입니다. 왼쪽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이동영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아웃 찰루 1루. 이렇게 양 팀의 1회 공격이 0대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후 2회 초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야구 정기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양팀의 1회 공격이 마감이 됐습니다. 0대0으로 1회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2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 타자, 지명 타자 이영훈 선수부터 출발을 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양팀 이제 1회씩 공격을 했지만 투수진의 박건우 선수 조금 처음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번 타자를 볼넷으로 나갔지만 잘 막아주면서 양팀이 1회는 0점으로 끝났어요. 조고토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중견수 방면. 우익수가 손짓합니다. 최동윤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공 하나로 선두타자 이영훈을 잡아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현관우 선수가 제구가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고부터 공략을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 연세대학교의 수비진도 좋고 또 현관우 선수의 공이 오늘 구질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래서인지 고려대학교 타자들이 뭐 초구부터 배트를 열심히 내주고 있습니다. 온아웃 이후에 이제 6번 타자 이동영 선수입니다. 초구는 변화구 몸쪽에 스트라이크. 현관우 선수가 여지없이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굉장히 쉽게 공을 던지잖아요. 그만큼 본인이 제구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2구 타격 잘 맞은 타구 하지만 먹힌 타구가 됩니다. 좌익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외야 수비 두 선수가 충돌할 뻔했습니다. 투아웃.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사실 연습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견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왔을 때는 홀플레이를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네. 중견수에게 많이 맡겨요.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예. 백도렬과 오해성 선수의 충돌이 될 뻔했는데 중견수 오해성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현관우 투수가 2회 들어서 효율적인 피칭 공 3개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아냈습니다. 타석엔 김대한 바깥쪽에 원볼. 자, 이런 부분들이 현관우 선수의 장점이에요. 예. 지금 볼 두 개에 사실 투아웃을 만들어냈잖아요. 굉장히 좋은 피칭인 거죠. 예. 김대현 선수는 시즌 타율 2할 9푼 8리를 기록했습니다. 당긴 타구 오른쪽에 페어볼 날카로운 코스입니다. 장타 코스 1루 받고 2루까지 노리고 있는 김대현 선수입니다. 2루까지 1루타 2사 2후에 장타 신고하는 고려대학교 첫 득점권 찬스입니다. 지금은 김건우 선수가 끝까지 가서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은 아니었고 지금 잘 노렸어요. 정확하게 직구를 포인트를 앞에 놓고 스윙 스팟에 맞추면서 장타인 2루타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짧은 안타 하나면 고려대학교에서 선취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지금 뭐 마음껏 돌렸던 타구인데 그대로 1루 쪽 뒤로 빠져나가면서 장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2회부터 반격을 하고 있는 고려대. 타석엔 8번 타자 윤용호 선수입니다. 윤용호 선수는 2할 4푼 5리의 기록. 이번 시즌에 10개의 안타가 있었고요. 양팀의 점수는 0대0입니다. 2사 주자 1루. 발을 풀어보는 현관우.
일단 현관우 투수가 오늘 김대현 선수에게 이렇게 첫 장타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려대학교의 첫 안타가 됐고요. 8번 타자 윤용호 스윙 스트라이크 투. 아 좋네요. 지금 체인지업인데 원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타자가 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수가 밑에 대줬거든요. 예. 땅에 떨어뜨리려는 거기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현관우 선수의 제구력이에요. 예. 아 사실 지금 두 번째 공진 던진 공은 정말 좋네요. 2사 주자 1호 바깥쪽 공 하나를 빼고 있는 현관우 투수입니다. 원앤투. 고려대학교가 사실 좀 리그에서는 터지지 않는 타선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기가 많았는데요. 전반기 이후에 좀 타선의 극심한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기 고연전 야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야 하는 고려대학교의 타선이고요. 밀어냅니다. 오른쪽. 하지만 1루수 김건웅 선수가 1루 베이스를 직접 선택합니다. 3아웃 찰루 2루 고려대학교의 2회 초 공격 득점 없이 정리가 됩니다. 0대0의 점수 2회 말로 가겠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양 팀 점수 현재까지 0대0의 점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들어가겠고요. 여전히 마운드에는 박건우 투수입니다. 1회 때 17개의 공을 뿌렸던 박건우 선수인데요. 평소 뭐 리그에서 좀 좋았던 모습과는 조금은 사뭇 다르게 볼 개수가 좀 생각보다는 많았던 박건우 투수입니다. 그렇죠. 1회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거는 몸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첫 타자한테 이제 스트레이트 볼넷을 줬고요. 예.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백도렬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 주시해야 돼요. 백도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격 소질을 갖고 있어요. 예. 파워도 따르지만 컨택 능력, 공을 맞히는 재주가 있고 타석에서의 집중력이 좋아요. 예. 받아쳤습니다. 잘 맞은 타구 중견수 좌익수 뒤로 하지만 좌익수 타구의 위치를 포착합니다. 원아웃. 아 지금도 정면에 잡혔지만 스윙이 좋잖아요. 지금 스윙을 보면 백도렬 선수가 좋은 그런 스윙을 갖고 있네요. 예. 일단 백도렬 선수가 컨택한 이후에 타구가 상당히 좀 멀리 뻗어나갔습니다만 좌익수에게 걸렸습니다. 아 자신 있는 스윙이 좋아요. 지금도 박건우 선수가 약간 던지고 아 이건 좀 실투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과감한 이제 백도렬 선수의 스윙을 받고 좌익수 이동영의 수비였습니다. 논아웃 2회 6번 타자 김건웅 선수입니다. 확실히 현관우 선수보다는 공에 이제 공끝에 힘이 느껴지죠. 박건우 선수가. 네. 현관우 선수는 타자들을 배트를 자꾸 나오게 만드는 그런 투수고 박건우 선수는 본인이 자신 있게 뭔가 속구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김건웅 선수의 타구가 파울이 됐습니다. 볼 카운트는 1&1. 이 김건웅 선수도 이제 연세대학교의 뭐 주축 뭐 멤버로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 선수가 되겠고요. 화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볼카운트 1&1. 높은 공 타격 파울. 1&2. 아 1학년이었군요. 예. 제가 좀 4학년 졸업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격이 좀 있어서 1루에서 예. 수비도 좋아요. 선수가 패기가 있고 예.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예. 3할 3푼 3리의 타율. 김건웅 선수도 뭐 리그에서 3할 이상의 타격감을 자랑했습니다. 9개 안타를 때려내면서 그 중에 3개는 2루타. 장타율이 5할이 넘는 김건웅 선수입니다. 다시 몸에 맞는 볼.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박건우 선수의 두 번째 4사구가 나왔습니다. 직전 이닝에서는 볼넷이 있었던 박건웅 투수인데요. 지금은 몸에 맞는 볼. 아, 전혀 뭐 아픈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나가고 있어요. 예. 김건우 선수가 1학년이기 때문에 저런 패기가 또 나올 수 있고 저런 부분들은 또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예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이 있는 정기 고연전이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가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해줬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엔 오해성 선수입니다. 앞서 뭐 좋은 수비도 몇 차례 연출을 해줬던 오해성. 담장 앞에서 펜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빨라요. 일단 좋은 주력을 갖고 있고 수비 범위도 넓어요. 그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발도 빠르지만 스타트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루 견제. 1루에는 김건웅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사 주자 1루. 고려대학교의 에이스 선발 투수인 박건우 투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2구째 변화구 스트라이크 원앤원. 오해성 선수가 한 차례 기다림을 가져봤는데 변화구가 몸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박건우 선수 지금 이제 제구가 조금 들쑥날쑥하는데 오히려 타자들이 저렇게 공이 들쑥날쑥하면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현관 선수처럼 계속된 제구력이 좋으면 뭔가 노리고 들어가는데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 그런 공들이 사실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예. 볼끝이 뭐 지저분하다라는 것이 표현이 조금은 그렇지만 뭐 투수의 공이 정말 좋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타자들이 일단 공을 똑바로 오는 것보다 뭔가 끝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치기 힘들죠. 원앤투에서 다시 파울. 오해성 선수가 바깥쪽 공을 건드려봤습니다. 1루에 나가있는 김건웅. 연세대학교는 직전 이닝에서 뭐 박승훈 선수의 희생번트 이후에 2루 베이스까지 얻어냈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의 오해성. 떨어지는 공 때렸습니다. 투수 잡아서 박건우 1루 선택. 아웃카운트 2개는 올려놨습니다만 1루에 있던 주자 김건웅은 2루까지 갔습니다. 2사 주자 2루. 이렇게 되면 희생번트 효과를 보게 된 연세대학교 다시 득점권 찬스입니다. 오늘은 뭐 단기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선취 득점의 의미가 다른 어떤 날보다 더욱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 이제 팀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선취점이 나는 팀들이 거의 승리하는 게임이 많았고 지금 박건우 선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매년 좀 성장세를 보여줬던 박건우 투수인데요. 현재는 실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타석엔 김주한. 자, 이 김주한 선수 조심해야 돼요. 예. 예선전 때도 하이 타선에 있지만 상위 타선에 갖다 놔도 될 만큼의 타격을 갖고 있고 절대 이 선수는 공을 마중 나가서 쫓아가는 것보다 받아놓고 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왕중왕중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공이 이제 손을 나가지 않는 거죠. 자, 테이크백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예. 다리를 들고 그렇죠. 이거 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 스티로 좌익 스티로 담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김주한. 장타력을 오늘 경기에서도 가져옵니다. 선제 투런 홈런. 아, 김주한 선수의 이 배트에서 뜨거움이 과시됩니다. 연세대학교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시원한 한방 결국 연세대학교가 오늘 선취 득점 김주환 선수가 투런 홈런으로 뽑아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쫓아나가질 않아요. 김주환 선수는 공을 받아놓고 친다고 하는데 지금도 변화구를 쳤잖아요. 변화구를 저렇게 받아놓고 본인의 스윙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타격 능력이고 팔이 뒤에 있어요. 예. 남아있기 때문에 아, 정말 제대로 타이밍이 제대로 맞는 임팩트 있는 홈런이 나왔어요. 김주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순간 김주환 선수가 투런포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높게 떠오른 타구 중견수 장준환 선수가 이번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 2회 초 연세대학교의 공격, 결국 김주환 선수가 투런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2-0 연세대학교가 선취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잠시 후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9 정기 고연전 야구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 양팀 점수 2-0, 연세대학교가 직전 이닝 김주환 선수의 선제 투런 홈런으로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3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들어가겠고요.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최현준 선수입니다.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한 연세대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가 아닌 투런 홈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홈런은 그 팀의 분위기와 굉장히 연관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홈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있는 정기전의 첫 득점, 2점 홈런을 친 김주환 선수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타석엔 9번 최현준 선수입니다. 이번에 허치면서 원앤투. 게다가 예전에는 뭐 잠실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졌을 때는 잠실구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홈런이 잘 안 나왔는데 목동야구장으로 바뀌고 나서 나온 홈런 보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그 부분도 타자들에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 빗맞은 타구 파울. 타자에겐 장점이지만 또 투수에겐 단점이 될 수 있는 예.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구장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많이 틀려져요. 예.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뭐 지방을 많이 갔잖아요. 기장도 가고 보은도 가고 순천도 갔지만 그 구장마다 틀려요.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안타 출로 최현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1루까지 도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 최현준 2루타.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세대학교에서 김주환 선수의 홈런이 나왔잖아요. 바로 반전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보여주는 타격이었고, 지금은 우익수 최동현 선수의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죠. 빨리 예. 뒤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느슨한 플레이였어요. 최동현 선수가 한 차례 잡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는 원 히트 원 에러로 또 기록이 될 텐데요. 일단 선두 타자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한테 항상 바운드를 잘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외야도 공이 땅볼이 왔을 때는 바운드를 잘 맞춰야지만 원베이스, 한베이스도 안 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선두 타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노아웃 주자 2루에서 타석엔 1번 타자 장준환 선수입니다. 그리고 번트 준비. 번트 파울. 일단 고려대학교 입장으로서도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희생번트를 준비했던 장준환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웃에 지금 주자 2루거든요. 3회 2-0으로 지구는 있지만 1번 타자에게 번트. 아, 이거는 뭔가 1점을 따라가야지만 오늘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김호근 감독의 메시지예요. 예. 무사 주자 1루입니다. 이구는 몸쪽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원앤원. 장준환 선수는 유신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때 유신고 시절 청소년 국가대표에 뽑힐 만큼 안정적인 수비와 좋은 타격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좀 대주자, 대수비로 경기를 출전했는데 올해는 좀 선발 명단에 이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3루에서 세입됩니다. 3루 세입 최현준. 아, 발 정말 빠릅니다. 발도 빠르고 네. 타석에 안타 치고 난 후에 잠깐 멈췄을 때도 놓쳤을 때 뛰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스킵 동작이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많이 옆으로 벗어나지 않는 공이었거든요. 근데도 브로킹을 하면서 빨리 던졌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4구 타격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중견수 우익수 최동현 선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그리고 3루 주자 택업하면서 천천히 허물어 들어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첫 점수 2-1을 만듭니다. 장준원의 희생플라이 타점. 자, 곧바로 따라가는 고려대학교 3회 초부터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최현준 선수의 발로 만든 1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또 장준원 선수가
3루에 있는 주자를 가볍게 외야 플라이로 쳐주면서 또 1점을 바짝 따라가는 그런 또 상황이 됐습니다. 장준원의 희생플라이 타점, 점수는 2-1 한점 차입니다. 조금씩 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목동야구장. 저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현관우 투수가 이제 뭐 30개 넘어선 31개 공을 뿌리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 본인의 첫 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쪽이 높게 원앤원. 타석엔 2번 타자 이재용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중견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던 이재용의 두 번째 타석입니다. 3구는 낮게 투앤원. 아니 선수들이 큰 경기인 만큼 지금 긴장을 하는 게 얼마만큼 뭐 타격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나야지 이기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오늘 얼마만큼 실수를 안 하느냐, 주루 플레이에서 보네드 플레이를 하지 않느냐, 또 수비에 나가서 실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예. 왕중왕전에서도 사실 이제 큰 게임이잖아요. 그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보면서 그 송구 하나로 시합이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트레논에서 오른쪽에 파울. 연세대학교의 응원단 쪽으로 파울 타구를 보냈습니다. 이재용 선수는 뭐 고려대학교 야구부로서 맞이하는 벌써 뭐 세 번째 고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울 타구를 잡은 이후에 표정이 상당히 뭐 밝죠. 그렇죠. 예. 제가 또 왕중왕전 할 때 그 볼을 많이 주워가는 분이 생각나요. 당긴 타구 왼쪽 직선타 유격수 캐치 석정우 선수입니다. 정말 뭐 유연한 동작으로 그대로 이재용 선수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아웃카운트 이제 두 개로 올려놓는 현관우. 지금 약간 먹혔어요. 먹혔는데 코스가 정확했고 석정우 선수의 점프 타이밍이 좋았어요. 일단 그 타이밍이라는 건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점프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공이 왔을 때 정확하게 잘 점프해주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2사 이후에 주자 없이 3번 타자 김길중 선수입니다. 지난 8월 24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선수권 대회 8강전에서 결승 타점의 주인공 김길중 선수고요. 9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2구는 높게 원앤원. 일단 타이밍도 좋고 배트를 들고 있는 형태도 좋고요. 지금 저렇게 배트 헤드가 약간 피차 쪽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굉장히 손목 힘이 좋아요. 예. 이번에 몸쪽에 스트라이크 투앤원. 김길중 선수도 리그에서 3할 1푼 3리의 타율을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투앤원의 카운트 높은 공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오해성 선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잡아냈습니다. 3아웃 이렇게 3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정리가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여전히 2대1 한 점을 고려대학교가 뽑아냈고요. 희생플라이 타점이 나오면서 고려대학교가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목동야구장입니다. 2019 정기 고연전 야구경기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팀 점수 2-1 직전 이닝에서 고려대학교가 따라가는 점수 한 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양팀의 간격 한 점차가 됐습니다. 이제 3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 선두타자 나영채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영채 선수는 첫 타석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간 바 있고요. 오늘은 리드오프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아, 나영채 선수가 치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를 턱을 딱 오른쪽 어깨에 붙이고 치는데 저기서의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공을 보는 자세가 굉장히 성관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굉장히 낮잖아요. 네. 여기서 몸쪽 공 타격 센터 쪽에 안타. 오늘 나영채 2출루 경기입니다. 제가 저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을 칠 때에 고개가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서 스트라이드를 할 때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뱃이 그 고개와 헬멧을 쓸쳐 나가는 것처럼 해서 짧게 끊어치잖아요. 지금 배트가 나오는 각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딱 맞는 그런 스윙을 보여주고 있고, 아 진짜 뭐 나영석 선수에게 좀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뭔가 야무진, 뭔가 팀에 필요한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를 보면, 하나 이용규 선수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예. 뭔가 끈질기고 타석에서 뭔가 집중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영석 선수의 눈빛과 그런 자세만 봐도 좋은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예. 선두 타자 안타출루 이후에 2번 타자 지명 타자 박승훈 선수입니다. 펀트 됩니다. 투수 박건우 잡아서 2루 포기 1루 선택 희생번트 성공 박승훈 오늘 두 번째 희생번트 성공시킵니다. 앞서 이 장면 1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팀에는 이런 박승훈 선수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뭐 나영치 선수는 당연히 좋은 칭찬을 해줬고, 사실 첫 타석 번트 또 두 번째 타석에서 또 똑같은 번트인데, 사실 타자가 나가면 번트 되기 싫거든요. 치고 싶잖아요 첫 타석에. 근데 감독의 사인을 아주 성실하게 받아서 본인이 착실하게 또 한 주자를 보내주고, 지금 베이스러닝 하는 거 보셨지만 예.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모습 하나가 팀의 사기를, 저런 걸로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시 연세대학교가 득점권 찬스를 맞이합니다. 타석엔 3번 타자 최동현, 첫 타석에선 삼진아웃으로 물러났던 최동현의 두 번째 타석입니다. 1사 주자 1루, 2루에는 나영채. 나영채 선수에 대해서 뭐 칭찬해 주셨는데, 지난 2017년 뭐 5-4로 연세대학교가 3연패에서 좀 탈출했을 때 당시 역전 타점의 주인공이 바로 나영채 선수였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 2016년 뭐 연세대학교 입장으로서는 뭐 3년 연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아쉬움이 그때 당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항상 몇 게임 몇 게임에 아쉬움이 남는 게임들이 있고, 예. 이게 이제 해로 지나가는 분위기를 타더라고. 뭐 첫 해 이기면 그 다음에도 또 이겼던 팀들이 계속 이겨나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런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보여주죠. 네. 원아웃 주자 1루입니다. 타석엔 3번 타자 최동현, 볼카운트는 2&1. 한 방에 있는 또 강타자 최동현 선수입니다. 4구째 떨어지는 공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안타. 2루에 있던 나영채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 3-1 최동현 선수의 1타점 접시타. 연세대학교가 2점 차로 도망갑니다. 역시 한 방에 있는 타자 최동현 결국 타점까지 뽑아내면서 3-1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박건우 투수의 세 번째 실점이 됐고요. 잘 치네요 최동현 선수가. 저희가 예선전 왕중왕전에서도 계속 타격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까 실책하는 모습에 조금 만회하는 그런 또 좋은 타격을 보여주네요. 예. 센터 쪽으로 빠져나갔던 안타, 그리고 중견수 장준호 선수가 한 차례 공을 더듬었습니다. 타격감이 좋고 좋은 재질을 갖고 있어요. 아 예. 나영치 선수 정말 열심히 뛰고 빠르죠. 예. 1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는데 거의 뭐 몇 초 안 걸려요. 네. 지금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도 나영치 선수의 굉장히 빠른 발이 돋보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슬로우 비디오 같지 않습니다. 빠른 주력을 자랑했던 나영채 득점으로 점수는 3-1 2점 차. 타석에 4번 타자 정진수로 연결되겠습니다. 저거 몸쪽에 스트라이크. 첫 타석은 좌익스 플라이아웃. 이제 두 번째 타석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의 안방 마님 정진수 선수입니다. 특이하죠. 이제 우투 좌타인데 포수들이 사실 왼손 타자가 거의 없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환아이글스죠. 이성열 선수가 순천 효천고등학교 다닐 때 포수였어요. 그때 우투 좌타였어요. 더 특이한 건 이제 프로 와서 포수를 보면서 또 타격에서도 스위치 히터도 했었거든요. 예. 1사 주자 1루
자, 지금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최동현 2루와 1루 사이에 갇힌 모습. 자, 지금 왔다 갔다 런다운 상황. 자,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태그 아웃으로 정리가 됩니다. 투아웃. 최동현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노려봤습니다만 런다운으로 이렇게 견제사로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좀 급했죠. 지금 욕심이었고 오히려 박건우 선수가 빨리 캐치를 하면서 또 1루 주자를 런다운으로 잡아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주자가 사라진 연세대학교. 최동현 선수가 이 스킵 동작, 역동작에 걸리면서 그대로 런다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몇 번을 스타트를 하려고 계속 티를 너무 많이 냈어요. 예. 사실 도루 사인이 나면 났을 때 안 난 것처럼 있어야 되고 나면 안 나면 난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사실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너무 급했고 내가 2루 무조건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박건희 선수가 정확하게 선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2사 2회 타석에 4번 타자 정진수 선수입니다. 원앤 원해볼 카운트 제3구째 변화구 타격 파울. 3번 최동현, 지금 4번 정진수 선수 치는 거 보면 왼쪽 다리죠. 예. 축을 갖고 있는 왼쪽 다리가 잘 돌아요. 잘 돌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칠 때 저기 오른쪽 무릎을 붙여서 허벅지 양쪽 허벅지가 조여지게 붙을 정도로 스윙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배트가 크게 돌아가면서 삼진 아웃으로 이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3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 최동현 선수의 추가적 시타 타점으로 점수 3-1 양팀의 간격 이제 두 점차가 됐습니다. 4회로 가겠습니다. 목동야구장입니다. 네, 목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팀 점수 이제 3-1 두 점차 직전 이닝에서 연세대학교가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3-1 두 점차 간격이 됐습니다. 이제 4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선두타자는 강준혁 선수입니다. 자, 3회 말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1점을 더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우 선수의 마음을 어깨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타격이었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세대학교에서는 불펜 또 뒤에서 기다리는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현재까지 39개 투구수 기록 중인 현관우 투수입니다. 현재까지 1실점 그리고 타석엔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던 강준혁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보시는 분들께서 왜 자막이 2019 정기 고연전일까 왜 연고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홀수회에는 연세대학교가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연전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짝수인회 뭐 2020년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연고전으로 공식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예. 이제 어차피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려다 자, 당긴 타구가 왼쪽 하지만 좌익수 백도렬 선수 정면이었습니다. 원아웃. 지금은 예. 강준혁 선수가 초구부터 노리고 들어갔는데 또 백도렬 선수가 수비 위치를 잘 잡아주면서 평범한 플라이로 아웃이 됐어요. 예. 첫 타석에서도 제법 큼지막한 타구를 생산해냈었던 강준혁 선수인데요. 이번엔 좌익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원아웃 2회 5번 지명 타자 이영훈 선수입니다. 초구의 스윙 스트라이크. 지금도 잘 던져요. 현관 선수는 공을 던지는 걸 보면 전 연세대학교 투수들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쉽게 던져요. 그리고 공을 던지는 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제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 스로링이 좋아요. 예. 그 팔 스로링이 좋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야구를 모르는 분들도 부드럽잖아요. 던지는 폼들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투수들은 그만큼 좋은 투구폼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와 좀 비트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부터 뭐 상체 그리고 팔 어깨까지 이어가는 동작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드럽고 좀 유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긴 타구 내야 땅볼 유격 스태시 석정우 잡아서 1루에 깔끔하게 투아웃을 올립니다. 아, 좀 아쉬워하죠. 근데 석정우 선수 지금은 좋은 판단, 바운드 잘 맞췄어요. 예. 지금은 사실 내야수들이 가장 잡기 편하다는 떨어지는 바운드를 잡았는데 지금은 대시를 잘해서 원핸드로 공을 잡고 정확하게 1루에 선보하면서 또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어요. 예. 선발 마운드를 뭐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현관우 선발 투수입니다. 이제 투아웃 2회 6번 타자 이동영 첫 타석에선 중견수 플라이아웃을 불러놨고요. 이제 본인의 두 번째 타석이 되겠습니다. 이구째 스트라이크 원앤원 현관우 투수가 1학년 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현재까지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구째는 몸쪽에 낮게 2앤1 1학년인데 이렇게 큰 경기에 선발로 나왔다는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선수가 4학년 갔을 때는 2학년, 3학년, 4학년을 계속 올라갈 때 팀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축 선수가 되는 거죠. 네. 당긴 타고 다시 한번 석정우 정면 이번 이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3아웃 이렇게 현관우 투수가 3자 범퇴 이닝으로 이번 이닝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목동 야구장입니다. 네, 안암골 호랑이와 신촌 독수리의 맹렬한 한판 전투 2019 야구 정기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양팀 점수 현재까지 3-1 두 점 차로 현재 뭐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4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백도렬 선수입니다.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박건우 투수인데요. 현재까지 3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투수가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박건우 투수가 내려갔군요. 자, 고려대학교의 투수 교체가 이닝 교대 시간에 있었습니다. 37번 투수인 고려대학교 박동수 선수 뭐 마찬가지로 앞서 오프닝 때 에이스 투수로서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박동수 투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바뀌었죠. 박건우 선수에서 바뀌면서 박동수 선수인데 조금 3쿼터 형의 이제 투수예요. 예. 코너웍을 잘 던지는 그런 제구력이 있는 좋은 투수고 뭐 박건우 선수 못지않은 고려대학교의 필승조라고 할 수 있죠. 예. 박동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53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당긴 타구 오른쪽 우익수 뒤로 우익수 잡아냅니다. 원아웃 선두 타자 백도렬이 만들어냈었던 큼지막한 타구 우익수 김대한 선수가 처리합니다. 아, 지금 백도렬 선수 아쉬워하는데 백도렬 선수 지금 치는 거를 제가 예선전부터 봤는데 정말 좋은 타격을 갖고 있네요. 또 최동현 선수와 거의 비슷한 흡사하는 지금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최동현 선수와 정진수, 백도렬 이렇게 3, 4, 5번이 연세대학교의 주축이 되는 그런 타자들이에요. 예. 원아웃 2회 이제 김건웅 선수입니다. 저거 바깥쪽 낮게 원볼 그래서 박동수 선수를 소개해드리다가 조금 흐름이 끊겼는데 박동수 선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승리 4승 2패를 기록했고요. 2.67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냈습니다. 2구의 헛스윙 원앤원 지금 본인도 좀 뭔가 아쉬워하는 헬멧으로 본인의 머리를 때릴 정도로 이건 좀 높은 공이었는데 조금 욕심을 냈어요. 예. 첫 타석은 힛바이 피치볼로 걸어나갔던 김건웅 선수입니다. 3구째 바깥쪽 스트라이크 원앤투 지금도 아쉬워하는 모습 두 번째로 마운드를 이어받은 박동수 투수입니다. 지금 낮췄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좀 아쉬워했는데 예. 조금 이 선수들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좀
저런 부분에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경기예요. 예. 이번엔 하이패스트 볼, 볼이 되면서 2&2가 됐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 타석에 김건우. 몸쪽 볼입니다. 풀카운트. 박동수 투수도 박건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덕수고등학교 출신인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서 믿고 맡기는 원투펀치, 뭐 두 투수의 교대로 계속 운용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4사구와 실점을 줄였던 박동수. 멈쩍 들어옵니다. 삼진. 투아웃. 들어왔어요. 김건우 선수가 저런 제스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다음 타석에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들어왔어요. 예. 임선동 투수 코치가 박수를 쳐주면서 일단 김건우 선수 삼진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계속 너무 이제 몸쪽에 오면 맞으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는 거죠. 김건우 예. 선수가 배트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아웃카운트 두 개 이후에 타석엔 7번 타자 오혜성 선수입니다. 저 타석은 투수와 땅볼이 있었던 오혜성 선수고요. 바깥쪽에 변하고 볼입니다. 투볼. 정말 박동수 선수가 이번 리그에서 뭐 기복 없이 꾸준했던 해, 뭐 이닝 히터의 역할로서 팀 내에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상구 멈쪽 공 타격 투앤원. 사실 저렇게 사이드형, 쓰리쿼터형의 공을 유형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제일 장점이 지금처럼 가운데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싱커예요. 예. 저런 공들은 많이 밀리고 타자의 손잡이 부분에 많이 맞으면서 좋은 타구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렇군요. 바깥쪽 낮은 지점을 찌릅니다. 투앤투. 지금도 타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멀어 보일 수밖에 없는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타석의 우회성 2&2 볼 카운트. 오구 바깥쪽. 아, 지금은 구심의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회성 선수도 멈칫했는데 풀 카운트로 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회성 선수가 삼진이 아니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예, 아까 공과 좀 비슷했죠. 야, 거의 아웃 코스 걸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공이었습니다. 풀 카운트 몸쪽 낮게 볼넷. 결국 오해성 선수가 선구안으로 1루에 걸어나갑니다. 오늘 박동수 투수의 첫 번째 볼넷. 아, 김주환 선수 홈런치는 모습이죠. 아, 오늘 선제 투런 홈런의 주인공이었던 김주환. 목동야구장을 그대로 훌쩍 넘겼습니다. 맞자마자 홈런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김주환 선수를 높게 평가하냐면 사실 투 스트라이크 이후면 직구 커브 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볼 카운트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변화구가 왔을 때 저렇게 본인이 노리지 않는 공을 그것도 받아놓고 자기의 100%의 스윙을 하면서 예. 홈런을 만들어 놓는 거에 저건 사실 뭐 노렸다기보다는 본인이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 변화구 떨어졌는데 이 잡아놓고 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만큼 공을 본인이 잡아놓고 쳤기 때문에 저런 큰 타구가 나올 수 있던 거죠. 예. 그만큼 최근에 뭐 좋은 타격감 컨디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선제 투런 홈런을 기록했던 김주환. 두 번째 타석입니다. 2사 주자일로. 2구째 몸쪽 볼입니다. 원앤원. 앞서 이 건우 에이스 투수의 공을 받아쳤던 김주환. 뒤에서 보고 있죠, 박건우 예. 선수가. 씁쓸할 거예요. 조금 던지고 나서도 물론 홈런 맞고 나면 왜 내가 이걸 던졌지라고 항상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면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뭐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3구의 스윙 그리고 1루 주자 띕니다. 2루에서 2루에 도루 성공. 오해성의 빠른 발. 2루까지 들어갑니다. 2사 주자 2루. 아, 투아웃 이후에도 망설임 없이 2루 베이스까지 훔쳐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우혜성 선수의 빠른 주루 플레이. 지금 스타트가 좋았어요. 예. 스타트도 좋았고 이제 공이 물론 오는 방향 쪽으로 왼쪽으로 오진 않았지만 정확히 왔어도 우혜성 선수의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도루였어요. 예. 빠른 발리야구가 또 장점인 연세대학교인데 이번 시즌 뭐 39개 도루 시도를 했는데 3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거의 90% 80% 이상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바깥쪽에 볼입니다. 2&2. 경기당 무려 2.5개로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베이스를 훔쳐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2사 주자이로 타석엔 김주환 선수입니다. 앞서 연세대학교에게 선취 득점을 안겨다 줬던 김주환. 풀카운트 2&2. 5구 타격 왼쪽 직선타. 이번엔 유격수 김길중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찰루이로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4회 말 공격이 정리됐습니다. 3대1 2점 차의 승부. 5회로 가겠습니다. 목동입니다. 네, 고려대와 연세대의 한판 승부. 2019 정기 고연전 야구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팀 점수 3대1 2점 차. 이제 양팀 5회로 들어가겠습니다. 5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대한 선수입니다. 자, 이제 하위 타선으로 연결되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자, 김대한 선수 첫 타석에서 기분 좋은 2루타를 쳤잖아요. 예. 2루 라인 선상으로 잘 맞는 그런 2루타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첫 타석에서 사실 이런 큰 경기에서 좋은 타격이 나온다고 하면 그날은 긍정적인 타격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첫 타석부터 2루타를 만들어냈었던 김대현 선수입니다. 당긴 타구 오른쪽 1, 2간 활짝 열었습니다. 안타. 오늘이 타수의 안타 멀티 히트 게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타석에서 본인이 안타를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신감이 배로 올라오기 때문에 공도 잘 보이고, 사실 타석에서 저도 이제 타격을 해봤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잘 맞을 때는 내가 한 타석 더 들어가고 두 타석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만큼 잘 맞으면 타이밍도 잘 맞고 공도 잘 보이는데, 예. 이제 안 맞을 때는 이제 타석에 들어가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만큼 이제 타격감이 안 좋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수록 본인이 과감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선두타자 안타 출루로 김대현 선수가 1루 베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 1루 타석엔 8번 타자 윤용호. 첫 타석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던 윤용호 선수입니다. 번트 파울.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다른 학교 감독들께서도 오늘 경기 뭐 예상을 해주셨는데 다들 뭐 투수전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 연고전, 고연전이 중요한 게임이고 이 선수들의 사실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얼마만큼 긴장하지 않고 실책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원아웃, 1루에서도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6-4-3 더블 플레이. 윤용호의 병살타로 기록이 됩니다. 황관우 투수가 내야 땅볼 유도에 내면서 아웃 카운트를 손쉽게 두 개로 올렸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이제 초반에 번트 모션이 나왔고 지금 이제 바스타였는데 그게 중심에 맞긴 맞았는데 유격수 정면으로 갔어요. 네. 조금 아쉽네요. 고려대 입장으로서는 흐름에 좀 찬물을 끼얹는 플레이가 됐습니다. 6-4-3 더블 플레이 아웃 카운트 이제 두 개로 됐습니다. 지금은 바스타 엔드런이었네요. 바스타 엔드런이었기 때문에 주자는 무조건 뛰고 타자는 이제 번트 모션에서 치는 동작으로 쳤는데 사실 위험 수위가 있는 게 저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 나오면 더블 플레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된다고 하면 사실 1-3루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목동 야구장을 찾아온 많은 관중들 응원 속에서 양 팀의 경기 현재 3대1 2점 차로 연세대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좌석엔 9번 타자 최현준. 볼 카운트는 1&2. 첫 타석에 안타가 있었습니다. 1&2의 카운트. 변화구 타격. 파울. 첫 타석에서도 이제 변화구를 바깥쪽을 결대로 밀어치면서 좋은 타격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좋은 그런 타격 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제 저쪽 1루 쪽으로 파울이 나면 긍정적이에요. 도넨트에서 빗맞은 타구입니다. 높게 뜬 타구 2루수 나영채가 콜사인 잡아냅니다. 3아웃. 이렇게 5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득점 없이 정리가 됩니다. 에이스 현관우의 호투로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3대1 2점 차의 점수 5회 말로 가시죠. 목동 야구장입니다. 네, 2019 정기고연전 야구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맞대결, 양팀 점수 3대1 2점 차. 이제 5회 말 연세대학교의 공격 선두타자 9번 석정우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뭐 응원전이 열리고 있는 목동 야구장인데 예전에 뭐 고려대 하면 선동렬, 그리고 연세대 하면 최동원, 굉장히 뭐 유명했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그 시대를 완전히 굉장히 이슈화 시켰던 그런 또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지금 조금 그거 한 시대 좀 더 올라가서는 고려대 조성민, 그리고 연세대 지금 코치로 있는 임선동, 아, 그때도 굉장히 뭐,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영화도 예. 이제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네. 88 응답하라. 그 정도로 뭐 스타들이 많이 있었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었죠. 그렇습니다. 타석엔 선두 타자 석정우 선수입니다. 저거는 스트라이크. 예고제도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예전에는 사실 대학을 거쳐서 많이 프로를 갔어요, 선수들이. 예.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이제 실력이 돼서 드래프트 뽑히면 추세들이 많이 거의 고등학교에서 프로를 많이 가죠. 예. 연세대학교는 이번 프로 두 명의 또 지명을 받게 됐고요. 고려대학교는 아쉽게도 단 한 명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그런 모습들은. 다석의 석정우 스윙! 더다웃 상황 공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석정우 1루까지 들어갑니다. 더다웃 출루. 자, 이 고려대학교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유리한 볼카운트였어요. 예. 그때 강준혁 선수가 어차피 사인을 주고 어떤 걸 던질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브로킹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예. 선두 타자가 나다웃 출루로 나간 상황.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채 타석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위협적인 타자 중에 한 명인 나영채죠. 오늘 이 출루 경기 지금은 번트 자세를 준비했는데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자, 나영채 선수가 번트도 잘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번트가 보내기 번트는 좀 아까울 정도의 기습 번트, 좋은 기습 번트를 갖고 있고 네. 본인도 살겠지만 기습 번트 되면서도 1루 주자를 2루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 정도 센스가 있고요. 예. 자, 지금 이제 보내기 번트 자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작전이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번트 준비하고 있는 나영채 선수입니다. 몸쪽에 낮게 볼입니다. 원앤원. 양 팀의 두뇌 싸움이 가동되고 있는 5회가 됐고요. 양 팀의 야구 정기전 25승 6무 16패로 고려대학교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당시는 5대4로 연세대학교의 역전 승리. 그때 당시 역전 결승타의 주인공 나영채 선수입니다. 1루에 나가 있는 석정우. 언제든지 뭐 한 베이스씩을 더 얻을 수 있는 주자들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장으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번트 준비. 번트 왼쪽 떴습니다. 3루수 캐치. 아웃됩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자, 야구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트 잘 되는 나영진 선수가
이 상황에서 번트 실패를 했어요. 예. 이 번트 타구가 뜨면서 3루수 윤용호 선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이 뭐 좋은 나영채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박건우의 마운드를 이어받은 박동수. 현재까지 투구수는 24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 좋네요. 공에 이제 힘도 느껴지고 볼 끝이 포스 밑에 들어오는 그 속도감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지금 정타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들이 보이진 않아요. 예. 투구폼도 여유가 있고요. 1루 세이프. 역시 발빠른 주자인 석정우 그리고 타석엔 지명타자 박승훈 선수입니다. 오늘 두 차례 모두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습니다. 2구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방면 우익수 김대한 선수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아웃은 당했지만 지금 박승훈 선수 이제 타격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그런 지금 타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군데 본인의 스윙을 했고 사실 나영채 선수 못지않게 박승훈 선수가 저항일 때부터 이 정기전을 뛰는 모습을 저는 계속 봤거든요. 예. 그때도 본인이 저항연인데도 좋은 활약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고 계속 지켜보면서 선수들이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 뭐 보기만 하더라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그 대학야구 방송 해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장단점들이 보이고 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이 해설하는 하고 야구 선배로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선수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자꾸 보고 또 프로의 지명도 받고 프로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예. 2사 주자일로 다속의 3번 타자 최동현 돌렸습니다. 오른쪽 1, 2간 열었습니다. 안타! 1루에 있던 주자 2루 통과 3루까지 도전.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 3루. 최동현도 오늘 멀티 히트 게임. 본인의 화끈한 타격감을 자랑합니다. 주자 1, 3루 찬스. 지금 뭐 투수의 실투가 아니고 최동현 선수의 워낙에 타격감도 좋고 잘 칠 수밖에 없는 좋은 스윙을 갖고 있고요. 이제 공을 치는 궤도라고 해야 되죠. 공과 마주치는 그 배트의 궤도가 굉장히 좋아요. 예. 공과 마주쳤을 때 점이 아닌 뭔가 결대로 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배트에 맞는 그 포인트가 이제 커요. 크다는 거는 정확하다는 거고 또 하체를 쓰는 모습을 보면 뒷다리가 많이 돌고 멀리 돌아야 되는데 지금 최동현 선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앞서 있던 석정호 단숨에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잘 봤죠. 지금은 우익수 앞에 안타였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률을 갈 수 있었고 2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3루 베이스를 코치를 보는 그런 정확한 타이밍에 베이스 코치를 보는 기본적인 그런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베이스러닝도 좋고요. 예. 다시 한번 추가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연세대 타석엔 4번 타자 정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첫 타석은 좌익수 방면 뜬공 직전 타석 삼진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타격 오른쪽 1루수 최현준 선수가 건져냈고 1루 베이스를 직접 선택합니다. 3아웃 잘루 3루 알루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5회 말 공격이 정리됐습니다. 양팀 점수 3-1 두 점차 잠시 후 6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동입니다. 네, 양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목동 야구장입니다. 2019 야구 정기전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양팀 점수 3-1 여전히 연세대학교의 두 점차의 리드가 지켜지고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두 점차로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김주환 선수의 한방이 있었죠. 선제 투런 홈런 그리고 최동현 선수의 타점이 있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장준환 선수의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3-1 두 점 차의 점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5회까지 중반이 지났고요. 이제 6회부터 본인 선수들이 다 시작을 하는데 지금 2점 차이면은 사실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6회부터 어떤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상대 선수들이 초반에는 조금 흥분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는 차분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뭐 단판 승부 정기전이기 때문에 뭐 큰 한방 한방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응집력 있는 뭐 타선의 응집력이라든지 짜임새 있는 야구가 정말 좀 중요할 텐데 오늘 양 팀의 간격 딱 두 점 차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양 팀 다 지금 번트 실수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네. 베이스러닝에서도 그랬고 그런 실수들을 줄여가야지만 시합에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연세대학교에게 선취 득점을 안겨다 줬던 김주환 선수의 선제 투런 홈런 장면입니다. 맞자마자 목동야구장을 넘기는 홈런포였습니다. 박건우 상대로 뽑아냈던 김주환의 투런 홈런. 김건웅 선수도 맞자마자 오른손을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자축을 했습니다. 아, 정말 좋아하네요. 김주환 선수도요. 이 정기전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린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그러면 예. 이제 평생 가는 거죠. 평생.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제 홈런이고 이제 매번 지금 비가 내리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는 목동 야구장입니다. 사실 오늘 비 예보가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시작도 좀 어렵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만 일단 비가 오지 않은 상태로 시작이 됐고 현재 점수 3-1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천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우산을 다 챙겨와서 다행이고 지금 밑으로 가서 이제 비를 조금 응원단들도 피해주는 게 좋죠. 네. 공교롭게도 5회까지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이제 몇 분 지연이 된다고 하면 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정이 나와 있을 거고 예.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프로야구에서는 30분 정도 기다리고 비 상황에 따라서 뭐 우천으로 순연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2019 정기 고연전 야구도 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작도 못했죠. 이제 응원단들이 다 와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예. 비가 워낙에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런 처음으로 취소됐다고 그랬어요. 네. 정기전이 처음으로 취소되는 게 작년 이었는데 올해도 사실 저는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5회까지는 잘하다가 좀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비가 또 계속 소나기인지 많이 오는데요 지금 네. 이 화면상으로도 강수량이 뭐 중부지방도 한 100mm 이상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에 진행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전국체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빠르게 좀 9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올해도 태풍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그 비가 오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천막을 좀 쳐줬으면 하는데 예. 계속 저렇게 되면 많이 젖잖아요. 예. 저 흙을 다시 까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포대를 좀 덮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요. 보통 비가 오면 바로 방수포를 깔고 좀 기다리는 부분들 저희가 그렇죠. 뭐 야구를 볼 때 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방수포는 깔리지 않고 있고요.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오네요. 비가 빗방울도 굵고 조금 고려대 입장에서는 초조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우천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목동야구장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양 팀의 정기전 야구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목동 야구장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 양팀 점수 3-1, 여전히 연세대학교가 두 점 차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목동 야구장의 모습 다시 함께 계신데 비가 어느 정도 다시 그친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까 예. 소나기 했어요. 굉장히 많은 소나기가 내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비가 그치면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나와서 지금 다시 몸 풀고 있죠. 네. 고려대학교 입장으로서는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뭐 우천으로 비가 계속 오게 된다면 뭐 콜드 게임으로도 좀 패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럼 아쉽잖아요. 그렇죠. 강우 콜드 게임으로 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아쉬운 게 없고 네. 이게 무슨 기상 변화 저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다행히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세대학교의 응원단의 모습, 화끈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뭐 뜨거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선수들이 승패 당연히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응원단들은 즐기러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행사 이 큰 시합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이 응원을 보면서 사실 저렇게 응원단이 오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관중이 와서 시합에 뭔가 저렇게 응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선수들은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현관우 투수입니다. 현관우 투수가 현재까지 뭐 승리 투수 요건을 확실하게 갖춰놓고 있고요. 오늘 경기 현재까지 5이닝 동안 3피안타 하나의 사사구만 내주면서 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진도 많이 끼고 있고 아 예. 뭐, 댄스 배틀인가요? 굉장히 흥이 많네요. 예. 사실 뭐 누구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네.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또 이 정기전에 참여해주고 있어요. 예. 추억이죠. 학생들에게는 뭐 졸업한 이후에도 뭐 이런 사석에서 뭐 이런 추억거리들 이야기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두 분 굉장히 멋있네요. 아, 좋네요. 네. 응원 단상 위에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좀 알려주면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나네요. 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계속 뭐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오늘 현관우와 박건우 선수로 시작됐던 경기인데 일단 뭐 판정승으로 현관우 선수가 현재까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우 선수 이제 박건우 선수는 좀 내려갔고 먼저 네. 현관우 선수는 지금도 몸을 푸는 걸 보면 6회에도 올라올 것 같은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관우 선수 말고 성재현 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투수들이 지금 연세대학교는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도 그래서. 대단합니다. 선글라스를 또 착용하시고 저 무슨 춤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뒤에서 학생들이 막 웃고 있는데 저런 춤은 사실 저도 처음 보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다고 아, 더 지금 신이 나셨어요. 지금 나온 걸 알고 예. 가셔서 좀 춤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저런 같은데요. 저런 춤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뜨거운 응원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양팀이 계속해서 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일단 뭐 땅이 조금은 촉촉해진 모습이죠. 그렇죠. 약간 이제 오히려 저런 땅에서 선수들은 내야들은 수비하기가 더 좋아요. 촉촉해지면 물을 자연적으로 뿌려줬기 때문에 바운드에서도 불규칙 바운드도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바운드가 좋은 바운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목동야구장입니다. 네, 다시 목동야구장입니다. 2019 야구 정기전 고려대와 연세대의 맞대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팀 점수 3-1, 연세대학교가 두 점 차의 리드를 현재까지 지켜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6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의 점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2회 말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선수의 배트에서 먼저 선제 투런 홈런이 터졌고 2-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고려대학교가 3회 때 희생플라이 타점 한 점을 뽑아내면서 2대1, 그리고 3회 말에 최동현 선수의 배트에서 나왔던 추가 적시타로 3대1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뭐 두 점 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뭐 이어질지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6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사실 2점이면은 원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다시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또 현관 선수의 공을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정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오는지도 다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6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현관우 투수가 투구수도 정말 뭐 효율적인 투구수, 현재까지 뭐 60개 공을 뿌리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타선 1실점으로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 학생이 이런 뭐 큰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하는 플레이랑 공을 던지는 걸 보면 일단 자신감이 있고,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제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뭔가 마운드에서의 1학년다운 모습이, 1학년이 아닌 4학년 정도의 시합을 계속 많이 뛰었던 그런 멘탈을 갖고 있어요. 예. 양팀의 점수는 3대1 2점차. 이번 정기전은 말씀드린 대로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면서 정기전 일정이 9월 초 잠실운동장 대관이 어려워졌고, 좀 불가피하게 목동야구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잠실야구장과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구장 크기가 작아서 좀 단장을 넘어가는 홈런타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홈런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주환 선수가 박건우 선수의 변화구, 직구도 아닌 그런 변화구를 정확한 타이밍에 치면서 선제 2점 홈런을 쳤죠. 예. 연세대 응원전, 뭐 푸른색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뭐 뒤쪽에 이 담장 쪽에 걸려져 있던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플래카드 연자가 아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와서 좀 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운동장 아직 그 비가 네. 좀 촉촉하게 고여있기 때문에 운동장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뭐 이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고척돔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돔구장이기 때문에 좋죠, 예. 비가 오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야구장 네. 자체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뭐 거기 경기장에 오고 싶은 선수들도 막 관중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3대1 2점 차로 여전히 연세대학교의 리드. 이제 잠시 후에는 6회 초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목동야구장입니다. 네, 신촌 독수리 연세대와 안암골 호랑이, 고려대의 맹렬한 한판 승부, 2019 야구 정기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가 계속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중계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좀 시간이 됐고요. 뭐 야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구, 아이스하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 관계상 좀 아쉬운 부분이 됐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아이스하키가 이제 2시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야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경기를 좀 5회까지 정리를 해 보자면, 고려대학교는 박건우,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현관 선수가 나왔잖아요. 예. 처음에 투수진으로 1회 잘 서로 마무리를 해주다가 박건우 선수에게 김주환 선수가 큰 2점 홈런을 치면서 그렇구나. 기선제압을 했고, 또 바로 그 반면에 고려대학교 1점을 쫓아갔지만 또 최동현 선수 중심 타선에서 1안타를 뽑아주면서 또 3대1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뭐 계속된 뭐 점수 이닝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5회부터 9회까지 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뭐 끝을 알 수 없는 승부 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응원단들도 지금부터 이제 더 이제 분위기가 올라온 것 같고, 선수들이 얼마만큼
실수 안 하고 자신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국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공격 6, 7, 8, 9회가 남아있고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시 아이스하키 경기로 중계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백승훈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